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군 13만 8천 명이 전사했고 45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엔군은 1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수는 25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 1천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주요 유엔 참전 국가의 전사 및 사망자 수는 4만 667명이고 실종자 수는 4,116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군의 사망자 수가 3,940명으로 90.8%, 실종자 수 총수 가운데서 3,737명 90.8%가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망자 및 실종자의 90% 정도가 바로 미군에 의한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6.25 전쟁을 배울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9년에 우연히 읽었던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헬버스테미슨 콜디스트 윈터, 살림 출판사에서 나왔고 무려 정확하게 1008페이지가 되는 그런 대작을 번역한 사람은 정윤미, 이은진 씨입니다. 정말 번역하신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봅니다. Coldest Winter. 그리고 부제는 한국전쟁에 감추어진 역사. 미국인이 쓴 책입니다. 한국전쟁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1008페이지의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을 읽어내는 데는 무척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정말 한번 도전해 볼 만큼 귀한 책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읽어도 좋은 책이고, 또 어쩌면 한국인이라면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도전할 만한, 우리가 걸어왔던 그 험난한 길을, 그 경험을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뜻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저널리스트이자 역사가주의 한 사람인 데이비드 헬버스템이 무려 10년을 쏟아부어서 지은 책이 바로 한국전쟁에 감춰진 역사, Coldest Winter입니다. 프로로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 7개 사단이 3주 안에 남한 땅 전체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침을 강행했다. 상당수는 중국 국공 내전에 참전한 전력이 있는 정예군이었다. 당시 남한은 얼마 되지 않은 군사 고문단 외에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었다. 참고로 저의 해설을 더하면 6.25 전쟁이 터지기 1년 전에 그야말로 북한 당국의 그런 교묘한 여론전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미군은 군사 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1년 전에 다 철수하게 됩니다. 6개월 전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대가였다. 남침 초기에 북한의 공격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당연히 미국에 들려오는 전황은 하나같이 비관적인 소식뿐이었다. 워싱턴에서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이 모여서 적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들이 우려하던 바는 북한의 남침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렇다면 북한은 단지 소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에 불과했다. 그게 아니라면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인 전쟁을 유도하는 전초진일 수도 있었다. 서둘러 미국과 유엔에 참전을 결정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개입할 것을 미국 측이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3주가 아니라 3년 동안 이어졌으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남았다. 병력 면에서는 인민군이 앞섰지만 미군과 유엔군은 우수한 무기와 전술로 적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정작 인민군이나 중공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한반도의 험한 산악지형과 악천후였다. 특히 살을 내낼 듯한 겨울 날씨가 미군에게는 최대의 적이었다. 전쟁사 전문가인 샘웰 마셜은 한국전쟁을 가리켜 금세기에 일어난 소규모 전쟁 가운데서 가장 혹독한 전쟁이다, 이렇게 평한 바가 있다. 한반도의 산악지형은 미군과 유엔군이 장갑차량 같은 우수한 전투장비를 사용하게 만든 반면에 적에게는 진지와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딘 애치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세계 최고의 전략가들에게 저주받은 전쟁을 치르기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악의 장소를 물색해보라고 했다면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택했을 것이다. 애치슨의 동료 에벌런 해리먼은 한국전쟁을 불쾌한 전쟁이라고 평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참전 그 자체에 분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복무를 하고 예비군에 편입되어 일반 시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느닷없이 소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두 번이나 해외 참전을 하게 된 셈이다. 이들은 북한이 침공했을 당시 미군이 처한 서글픈 현실 때문에 더 비참해졌다. 짧은 해설을 더하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군사 지출을 크게 줄이는 평상시 입장으로 보면 참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미국인 입장에서 10년 동안 미국인들이 두 번이나 해외에 참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당시는 미국이 징집제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미국의 성인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 되겠습니다. 보유한 전투 장비는 낡고 결함이 많았으며 고위급 지휘관의 리더십도 한참 뒤떨어져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병력과 훈련이 부족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제2보병사단 23연대 대대장이었던 조지 러셀 중령은 한국전쟁에서 최악의 상황은 한국 그 자체였다고 기록했다. 군수산업과 군사장비, 특히 전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미군에게 한국 지형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다. 스페인과 스위스도 산악지형이 제법 험하지만 이내 평지로 이어진 때문에 강력한 군수산업 기반을 갖춘 나라면 언제든 전차를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셀 중령이 표현한 것처럼 미군의 눈에 비친 한국은 모든 산이 다른 산들과 이어져 있었다. 러셀은 한국에 색깔이 있다면 온통 갈색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서 갈색은 한국전쟁 당시 포화 때문에 갈색 토양이 그대로 드러난 민둥산이 많았던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한국전쟁 종군 휘장이 있다면 참전한 모든 미군은 갈색 휘장을 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 대작입니다. 한국전쟁의 감추진 역사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The Coldest Winter, 데이비드 헬버스템이라는 그런 대작가가 쓴 멋진 책입니다. 작가인 데이비드 헬버스템은 2007년 봄 콜디스트 윈터의 원고를 마지막으로 퇴고잡을 마무리하고 4월 초에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떠나다가 그 원고를 출판사에 제출한 다음에 닷새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우리가 이겨서 이렇게 국채를 보존하고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한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 참담한 전쟁을 공산주의자와 전체주의가 치르러서 기사회생이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살아남아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사회는 여전히 좌파들의 목소리가 진동을 하고 친중과 친북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의 DNA는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는가 그런 회의감을 가질 정도로 정말 요즘에 한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라가 일어섰고 다시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일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1953년에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총상진이 2020년도에 1조 6,382억 달러로 늘었으니까 1,260배가 증가한 거고 국력이 1,260배가 증가했던 거, 경제력이 1인당 소득은 460배 정도로 늘어난 거죠. 정말 한국인들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미국에 큰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과거를 제대로 기록하고 또 기억할 수 있고 또 그게 감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라를 좀 더 나은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역사를 기억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한국인들은 소홀히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오늘 71주년 6.25 전쟁을 저희들이 어릴 때 들 때는 6.25 사변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한국 전쟁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데이비드 헬버스댐이 10년간 투입한 한국전쟁의 감추진 역사인 콜리스트 윈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